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신앙은 이론이나 개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알을 뜻합니다. 마치 대통령을 아는 것과 아버지를 아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아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아수르 왕의 부하인 랍사게의 말을 전해들은 히스기야는 옷을 찢습니다. 여기서 옷을 찢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경멸과 조롱을 받는 것에 분노하고 슬퍼한 것입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왕궁의 책임자들을 굵은 배로 둘러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어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사야는 아수르의 왕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결국 칼에 죽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의 위협적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한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명을 죽이고 아수르 왕 산헤립도 본국으로 돌아가서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권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아수르를 물리친 유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불치의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심히 통곡하고 울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면벽 기도가 나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고백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15년의 생을 더 연장해 주셨고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나는 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병을 치유받은 히스기야는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의 사신들에게 자랑하며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마음에 교만함이 깃든 것이죠. 이로 인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가 자랑한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왕의 자식들이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라고 대답하는데 이것은 당장 나는 평안하니 괜찮다라는 뜻이 아니라 즉시 심판을 내리지 않고 그가 사는 날 동안은 평안하게 해주심으로 인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교만함을 뉘우쳤고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했기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21장에는 두 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아몬입니다. 먼저 므낫세 왕은 아버지와는 달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또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고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으며 자기의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점치고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는 등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면 반대로 그의 아들 므낫세는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께서 전에 그 땅에서 쫓아냈던 가나안 족속의 죄보다도 더 악하였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고 심판이 임하리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도 아버지가 행한 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길과 우상을 섬겼습니다. 열왕기의 저자는 한 장을 다 할애하면서까지 히스기야와 요시야 사이에 있는 두 왕인 므낫세와 아몬의 범죄를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왕의 악한 행위는 결국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은혜의 지름길이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